박예림, 박용민, 박유경, 박윤서, 박윤주, 박은영, 박준배, 박준성, 박지환, 박찬우, 박현호, 박현호 76번, 방주영, 방주영. 없는 거죠? 아직이요. 아침. 배소한, 백다예, 석태민, 성영훈, 손유주, 송관우, 송지현. 송혜은, 신강재, 정석호, 양양, 이원상.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게요. 우리 챕터 1에 대한 내용이고, 챕터 0은 우리가 이제 뭐 유효수자라든지 뭐 이런 과학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챕터 한 장으로 할애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빠듯한 감이 있어가지고 다른 챕터를 하면서 사이사이 이렇게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정말 화학에서 이제 막 가장 기본되는 언어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 여러분들 이게 뭐지 무슨 소리지 막 이렇게 헷갈려 하면 안 돼.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대로 미리 좀 공부해 오라고 예습 동영상실을 만들었잖아요. 카페, 그죠? 카페 지금 한 18명 정도 이렇게 가입한 것 같은데, 가입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은 교재 없는 사람이 좀 있기는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 교재 내용들을 미리 좀 다 읽어보고 오는 게 좋다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분위기 파악을 좀 해놓고 나와야, 아, 그래도 줄이라도 거놓고 뭐 하이라이팅이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정말 화학의 기초 부분은, 그리고 이제 언어에 관련된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화학은 이렇게 차분차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난이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좌가 다 촬영이 되잖아. 그리고, 이걸 전부 다 편집하는 그 촬영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학기 후에 공개가 된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집 영상은 이런 걸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가는 영상은 이것까지 다 볼 수 있죠. 학생들 영상은. PPT. 아, 학생들 영상도 지금 요 상태에서만 이게 지금 보이는 거고, 요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 영상도 이거 못 보는구나. 내가 알기로는 PPT를 지워준다고 나중에 그랬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교재에 그대로 나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교재 보면서 요 화면 그대로 이게 나간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복습은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맛만 먹으면 예습도 할 수 있고, 복습도 할 수 있고, 이제 공부를 충분히 쫓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긴장한 그런 분위기 아니어도 괜찮아. 편안하게 물어보고 싶은 말 있으면 물어보고, 너무 빠르다 싶으면 조금 빨라요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속도를 좀 맞춰가면서 하니까, 나 혼자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1장 원자 구조와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학 시간이니까 이걸 먼저 물어봐요, 내가. 화학이란 무엇인가? 난 여기 보면 되겠네. 화학이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화학은 뭘 것 같아요? 막 너무 철학적이고 막 깊이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봐. 화학이 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공학하는 학생들인데 왜 일반화학이라는 그런 강좌를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떤 도움이 되길래 이거를 내가 한 학기 동안 이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며, 과연 나 뭐 얻어갈 수 있을까? 의심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화학이라는 건 뭘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뭐 기체라든지 우리가 안 보이고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중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 과학자들은 안 보이는 얘기를 막 하고 있고, 대중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그죠? 그 사이에 굉장한 갭이 있는 거야. 그 사이에 또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커뮤니케이터들이 하는 또 내용들이고요. 맞아요. 또 화학은 뭘 것 같아?
연금술, 그렇지, 화학이라는 게 캠, 알케미스트 해서 연금술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나비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금을 만들어 보겠네, 뭘 만들어 보겠네 이런 생각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결국은 거기에서 성공은 못했지만 또 다른 성공들을 거쳐가면서 이런 화학문, 화학이라는 학문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또 한 번만 더 얘기 들어보고 넘어가자. 화학이란 건 뭘 것 같아요? 어? 여기가 끝이네. 두 개가 끝이야. 화학이라는 거는 저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 물질하고? 예, 물질의 변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금 두 학생이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도 물질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환, 그것들이 가만히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변하고 있는 과정의 애들을 우리가 다 추적을 하려고 하는 게 화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 그럼 여기서 또다시 질문이 있어요. 물질이 뭐야?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물질이라고 정의를 내릴까? 물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변에서 보이고 있는 물질이 뭐야? 플라스틱 물질이에요. 또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 또 물 물질이에요. 또 물질이 뭐 있을까? 테이블, 의자, 안경 다 물질이야. 그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 실존한다. 그렇죠.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존재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과학자들은 그걸 자꾸 표현하려고 해요. 물질이라는 거는 공간을 채우고, 그죠? 공간을 채우면서 반드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이렇게 질량을 내 손으로 측정을 하지 못하고 무게감을 느끼지 못할지언정, 얘가 어느 정도 질량 가지고 있다면,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거 다 우리 물질의 범주 안에 들어가. 되게 넓죠. 그러니까 이게 화학을 공부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들이. 누구 방이에요? 우리 집 아니에요. 내가 가져왔어요. 내가 저걸 찍어서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저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겠지.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근데 과학자들이 잘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에 뭐가 있고 다음번에 그 자리에다 다시 갖다 놓고 뭐 꺼내기 또 편하고. 근데 저 정리를 누가 잘하느냐, 어떻게 부류를 나눠가지고 누가 잘하느냐가 일단은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소개도 먼저 할 건데 과학자들은 이런 원소들도 그냥 놓지 않았어. 그냥 자연계에 있으면 이 상태로 있는 건데 저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마치 슈퍼마켓 가가지고 어디에 뭐 있는지 빨리빨리 찾아오는 것처럼 물질들의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구나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주기율표 같은 것도 심지어는 여러 차례 좀 바뀌었어요. 원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맞는 원칙만 가지고 우리가 예 아니면 틀려 하고 원칙조차도 세우지 못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논문 쓸 때 보면은 어쨌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 원칙들이 좀 얘도 틀린 것 같고 얘도 틀린 것 같고 이렇게 조합 하고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나만의 이론이 나오고 연구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면 여기 지금 토대를 만들었어요. 가운데 파란색. 얘 나중에 이렇게 제거할 거야. 근데 제거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쌓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아니 얘가 오히려 있어야지 토대가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론들을 굉장히 앞으로 많이 배울 건데요. 그 이론이 변천사를 거쳐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일로 갈 건데 왜 얘네들을 배웠지? 이 이론들이 다 가치가 있는 거야. 지금 다 없어지고 이제는 사용 안 한다 쓸모없다가 아니고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대들을 써, 비록 나중에 제거할지언정 저런 토대들을 쌓아둘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멋진 뭔가 틀이 나오고 모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깨야 된다는 부분이죠. 요거 보면 에펠탑이에요. 근데 지금 에펠탑 모양이 요래요. 근데 여기랑 소문 그림 찾기. 요거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요 토대를 먼저 만들었었어. 먼저 세웠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다 제거하고 완성된 모양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한다는 거는 물질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과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비록 나중에 없어질 토대일지언정 걔가 또 잘못됐을지언정 그걸 일단은 딛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패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 단어를 많이 알아야 회화가 잘 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뭔가 조각조각 지식들을 조금은 쌓아놔야 될 필요가 있어. 이거 왜 외우지? 너무 지겨워. 근데 오늘 특히 챕터 1에서는 다 전부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론을 조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고 다 조각조각 지식이야, 사실은. 다소 조금 재미도 없고 좀 썰렁할 수도 있어요. 예, 제일 그래서 처음에 먼저 나오는 건 바로 이거야. 자, 얘가 누구죠? 이게 뭐죠?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 안에는 뭐들이 들어있어요? 그래, 원소기호들이 들어있어요. 저것도 다 외우라 그러면 너무 황당하잖아, 그쵸? 근데 저 원소기호들의 몇몇 가지 정도는 아마 자꾸 하다 보면 좀 외워지긴 해요. 그래서 내가 카페에다가도 주기율표, 기본적인 주기율표를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교재 맨 앞에 나와 있는 저 주기율표는 따로 복사를 해가지고 늘 옆에 수업 시간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보면서 항상 공부를 해. 그러니까 쟤는 책보다 더 늘 가지고 다녀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기율표 안에는 원소들이 있다 그랬죠? 보통 자연계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원소들까지 다 합하면 대략 한 118개 정도의 원소들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인공적인 걸 또 조금 빼면 한 90여 가지가 있다고 그래. 거기에서 또 의미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또 대략 따진다고 하면 한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8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원소들, 80여 가지 그 원소들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대부분의 물질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 얘가 뭐가 있을까? 그 여러분들 그 마션이라는 영화 봤어요? 마션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죠. 그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를 펑! 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엔 실수해가지고 막 펑 터지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었어? 감자 키우려고 하는 물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기율표 안에는 물은 안 보여. 근데 뭐는 있냐면 수소나 산소. 기체 상태로 물론 존재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것들을 구성하는 기본 벽돌의 재료 같은 정도는 여기 다 존재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 원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주로 할 거는 이 원소들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저렇게 나열을 했는지 왜 저렇게 과학자들이 저런 식으로 원소들을 나눠뒀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이 사람 누구지? 이 밑에 이름 써 있는데요. 데모크리토스야. 데모크리토스는 이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한참 동안 이 사람의 이론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근대 과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말을 누가 처음 했지? 제일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런 아이디어는 누가 나왔지 하고 시조를 찾다 보니까 데모크리토스가 나온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부각이 된 사람이지.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나 과학자나 뭐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거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데모크리토스가 뭐라고 얘기했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가장 작은 기본적인 입자가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에 가진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무조건 계속 쪼개진다. 근데 사람들이 그 승자의 손을 들어요. 이유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아까 우리 보지도 못했고 실험도 안 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냥 그쪽 손 들어주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 not to be cut 그래가지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기본 입자가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어쨌든 처음에 만든 사람이 데모크리토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몇몇 가지 이 원소들에 대해서는 좀 그 특성이나 성향 같은 것들을 볼 거야. 오늘은 구경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 눈에 띄는 애 누가 있어요? 원소들 중에서? 누가 보여? 뭐가 있어요? 수은? 수은. 수은이 왜 눈에 띄었을까?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네. 저쪽 끝에 있구나. 여기 있네요. 그죠? HG. 수은 그러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요? 여러분들 일반화 실험하나요? 아직은 안 하나요? 원래 안 하나요?
네, 수온. 수온 그럼 무슨 생각 나나요? 온도계. 수온 온도계. 그렇죠. 근데 수온 온도계 말고 또 무슨 온도계 있죠? 알코올 온도계 같은 거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온도 측정을 했는데 수온 온도계가 깨졌어. 그렇죠. 깜짝 놀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수온이 뭔지 아는 거야. 어? 그걸 좋다고 이렇게 깨물고 집에서 그런 수온 온도계 혹시 있으면 깨물려가지고 아기들이 모르고 그런 사고들이 실제로 많아요. 예, 인터넷 사고 같은 거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근데 왜 놀랬죠? 몸에 안 좋으니까. 그죠? 중금속이고 몸에 축적될 경우에는 이게 빠져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죠? 근데 수온 깨진 거 본 사람 혹시 있어요? 이 안에? 봤어요? 그러니까 놀래는구나. 본인이 깼어요? 어디서? 집에서 수온 온도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고. 잘 처리를 했어요. 그죠? 어머님께서 현명하셨나 봐. 만약에 실험실에서 그랬을 경우에? 환기를 잘 날아가게? 또? 맞아요. 피부에 안 닿게가 관건이야. 왜냐하면 이 수온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요. 깨트리면 완전 범죄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증기돼서 날아가. 그리고 우리 피부에 잘 흡수가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잘 쌓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일단 신고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조교나 뭐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해서 버려야지, 처리해서 버려야지 본인이 그거 막 어떻게 좀 얘 좀 잡아보겠다고 막 하면은 알겠지만 수온이라는 게 막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막 구슬처럼 다니다가 다시 뭉쳤다가 막 이런단 말이야 얘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이 화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 몰라요 하지만 이 안에 뭐 몇몇 가지 원소 되면 막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막 많아지잖아.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원소 하나 얘기해볼까? 소주? 깜짝 놀랐어요. 소주가 있다 그래서 어디? 아, 소듐이온. 오케이, 소듐. 소듐이온. 전에는 이거를 나트륨 막 이랬었거든. 근데 이게 명명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식으로 명명법이 바뀌냐면 거의 이제 미국식 명명하고 거의 같게 이렇게 똑같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소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듐이 나트륨이거든. 뭐가 더 친근해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명명체계가 완벽하게 싹 우리가 뒤집혀진 게 아니라서 나트륨을 쓰기도 하고 소듐을 쓰기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해. 근데 내가 소듐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명명법 같은 경우는 변형된 명명법도 좀 같이 알아놔야 돼요. 나트륨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소금? 그래서 우리가 이 나트륨 자체가 소금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나트륨을 가지고 그 인류 최초의 기체라고 하는 어떻게 알았어? 염소 기체 CL 요 기체를 가지고 같이 합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얘기한 NaCl 만들어지는데 실험실에서 요거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요거 만들어지긴 해요. 그지만 먹고 싶지는 않아. 똑같은 소금인데 그래서 그냥 소금이라고 안 하고 테이블 솔트라고 얘기를 해요. 테이블에서 합성한 솔트니까 그죠? 뭐 안 먹어봤어요. 짜겠지 뭐. 그리고 소금의 그 성분이나 어떤 성질 그대로를 다 가지고 있겠지. 그렇지만 얘하고 얘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이라는 건 물질의 변환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그랬잖아.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얘는 어떤 성향 갖고 있을까? 물에 넣으면 얘가 막 급격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막 보글보글 기체가 나오고 지 혼자 빙글빙글 돌고 막 난리 치면서 반응을 해요. 급격하게 반응을 해. 수영장에다 이런 거 던지면 완전히 펑 그래. 그 수영장 물은 뭐가 됐을까? Na가 물에 닿았는데 소듐이 물에 닿았는데 그 수영장 물은 뭐가 됐을까? 내가 수영장에다 나트륨 바 어디서 얻어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만 던졌어. 그럼 펑 하고 터졌겠지. 근데 그 수영장 물은 뭐가 됐을까? 내가 거기서 수영하고 싶겠어? 왜 안 해요? 왜 안 돼요? 수영장에 물 Na하고 H2O 되면 뭐가 됐을까? 수산화나트륨. 그래, 수산화나트륨 뭐냐면 강한 알칼리성 물질이 된 거야. 염기성 물에서 수영하고 싶어요? 안 되지. 안 좋잖아. 그죠?
나트륨은 정말 조심해야 돼. 취급에 주의를 해야 돼. 얘는 뭐라 그랬지? 염소기체는 인류가 정말 최초로 만든 그 독게스예요. 이거 맡으면 질식해서 죽는 거야. 근데 이거 집에서 잘못하면 나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저절로 만들어져. 염소계 표백제하고 산성계 표백제를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닥을 닦잖아요. 그러면 막 이상한 냄새가 나. 기체 냄새. 그리고 막 막 이렇게 기침이 나와. 그럼 어느 정도 했으면은 이제 내가 몸이 안 좋은가 보다고 해야 되는데 참고 막 열심히 청소하잖아. 그러면 위험에 빠져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본인이 모르고 의식에 잃어. 그럼 의식 잃은 상태에서 이거 냄새 맡아. 왜? 냄새 맡는 게 아니고 이거 계속 흡입해. 왜? 얘가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럼 나 쓰러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 실제로 있는 사례야. 도끼체로 유용하게 썼댄다. 도끼체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안 돼. 둘 다 참 독성이 꽤 나름 있잖아. 근데 요거 합성해서 얘가 만들어져. 얘는 독성이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게 이 화학이라는 물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얘하고 얘하고는 전혀 같은 애가 아니야. 이런 거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 물리적인 변화는 이런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에 이거 그렇게 조심하라고 실험할 때 이거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도 애들이 처음에는 막 겁을 내다가 나중에는 수돗물 틀어놓고 나트륨을 막 갖다 던져. 이러면서 퍽퍽 터지는 거 재밌어 하고 그러면 거기가 다 뭐가 되겠어? 염기성이 되잖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쓰고 나서 저 처리를 잘해야 돼. 다시 이제 원래는 다시 이제 원래 그 병에다가 넣거나 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냥 막 버리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거든. 근데 안 집어넣고 그냥 가는 애들이 있어.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수업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시험관대 밑에 서랍에서 막 연기가 나와.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얘가 얘 나트륨 덩어리 밑에 가 있는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버리니까 막 반응을 하는 거야.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실험실에서는 항상 실험복 입고 바닥, 이렇게 실험 그 테이블 이렇게 손으로 닿으면 이상하게 여기 따끔따끔거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주기율표에 이렇게 많은 원소들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의미 있게 있는 정말로 자연계 많이 존재하는 의미 있는 양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또 불과 몇 개 안 되더라. 얘네들이 막 거의 대부분 합성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지구과학 혹시 공부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저게 O 산소 C OCR 페카 나가마.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나요? O 산소 C 규소 R 알루미늄.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는 원소 순서대로 막 외우라고 그래. 지구과학 시간에. 그래서 OCR 페카 나가마 이래 가지고 앞에 글자 하나씩 따 가지고 이제 외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지금 화학 시간에는 저걸 외우거나 하진 않아요. 지금 소개만 하는 거야. 어쨌든 다. 이거는 뭐냐면 주기율표인데 누구 주기율표야? 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앞에는 이제 스토리를 얘기한 거고. 멘델레프 주기율표예요. 자, 만약에 자연계에 원소들이 몇 가지가 발견됐다. 원소들이 좀 이렇게 막 그 1800년 후반에서 이렇게 막 원소들이 많이 발견되고 과학이 급격하게 이렇게 막 부흥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원소들이 막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었겠어? 뭐 하고 싶어? 정리하고 싶었겠죠. 왜 정리를 하겠어요? 정리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알아보기 쉬워요. 찾기 쉬워요. 내가 원하는 거, 얘 성향이 뭔지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름 빨리 외우고 싶으면은 내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리 배치를 할 거야. 그죠? 기 순서대가 되건, 뭐, 순서가 되건, 남학생, 여학생 순서가 되고 다시 자리 배치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럼 내가 빨리 외우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원서를 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정리했을까요? 과학자들이. 뭘과 비슷한? 성질들? 그 성질 다 분석해봐야 되잖아. 그죠? 어떤 성질 그러면? 어떤 성질로 해야 되나요? 물에 반응하는 성질? 산소하고 반응하는 성질? 아니면 결합? 결합 성질?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또 뭐 있어?
여러분들한테 원소 주기율표대로 만들어라 하면은 각자 나름의 주기율표가 있겠죠. 우린 지금 세계 공용에 정리되어 있는 주기율표를 사용하지만 그게 합의가 되기 전에는 각 나라별로 다양한 주기율표들이 처음에 있었을 거고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정립을 시킨 사람이 이 맨델레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맨델레프는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 원자량. 얘네들 몸무게순으로 놓은 거야. 그래서 몸무게순 내가 키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 몸무게순으로 놨다라고 보면 돼요.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원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얘는 얘 밑에 있고 얘 밑에 있기 때문에 에카 알루미늄 에카 규소라는 이름 가명을 갖다 붙이고 쟤네들이 성향이 어떨 거라고 예측을 했대.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 알겠지만 맨델레프가 예측한 값하고 실제 측정값이 거의 같았어요. 그러면 이건 꽤 의미 있게 받아들일 만하지,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애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산을 하지 않고도 얘가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 우리가 이 가설이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 나온 데이터들끼리 서로 의미 있게 맞을 때, 두 번째는 모르는 애를 예측할 수 있을 때, 그게 나중에 발견이 돼서 합당해졌을 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가설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가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사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그렇지만 이런 가설을 적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검토 작업이 다 완벽하게 끝나면 이건 다 받아들이게 돼.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맨델레프의 저 주기율표가 한계가 있었어요. 혹시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아는 사람. 이게 예습 배우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고 싶은 할 얘기들이 많아져. 맨델레프의 주기율표가 저렇게 완벽해 보이기는 해도 저기 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무슨 순서대로 났다 그랬지? 그래, 몸무게 순서.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났다고 했잖아. 그런데 저렇게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놓다 보니까 뒤에 주기율표 한 세 군데에서 맞지가 않는 거야. 어? 몸무게 순서대로 났는데 성향이 안 맞네? 이런 자리가 세 군데가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인 이 요것을 포기하고 모즐리라는 사람이 새로운 이제 주기율표 마무리를 했어요. 원자량 순서가 아니고 무슨 순서대로 했냐면 원자 번호순. 혹시 아는 사람하고 물어볼랬더니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났어. 뭐에서 뭘로 바뀐 거야? 원자량에서 원자 번호로 바뀐 거야. 그럼 원자량은 뭐고 원자 번호는 뭐예요? 원자량은 뭘 것 같아? 계속 생각해야 돼. 그래서 계속 내 질문에 스스로 계속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원자량이라는 거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유치한 표현이지만 내가 말했잖아. 그래, 몸무게라고 얘기했잖아요. 얘 무게야. 그럼 얘 무게, 얘가 존재하는 애니까 공간이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물질이래매. 그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무게, 그걸 원자량이라고 했으면 그럼 원자 번호는 뭘까? 원자 번호는 뭐냐면 엑선 회절 촬영을 해가지고 뭐가 증가하는 순서들을 냈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 양성자가 증가하는 순서. 그러니까 양성자라는 게 있다는 거를 또 알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할 일이 갈 길이 막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바로 요 주기율표를 사용을 할 거예요. 빨간색, 주황색, 그다음에 이제 회색으로 나눠졌네. 그럼 저 빨간색은 뭘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잖아? 비금속들. 근데 다 여기 몰려 있는데 하나 또 어설픈 자리에 가 있는 애 하나 있네. 수소. 수소는요, 수소는 지금 좀 빠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쟤는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는 애들이에요. 수소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 바깥에 전자 하나 있는 요 그룹 같은 성향 가지고 있는데 이 애네들은 무슨 성향 갖고 있냐면 전자가 하나 있는 거 1족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거든. 그것 때문에 절로 간 것뿐이야. 다른 공통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주기율표 문제 나오면 이걸 하나로 다 같이 이렇게 묶어놓고 얘네들이 같은 성향입니다. 그래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얘기야. 뭐가 잘못됐죠? 왜 안 돼?
그렇지. 수소.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수소 말고 여기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다 뭐예요? 금속이에요. 그리고 금속하고 비금속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어설프게 있는 애들이죠. 준금속이라고 해서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좀 박쥐 같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금속은 어떤 성향이 있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속, 그 성향을 얘기하면 돼. 금속 어떤 성향 갖고 있죠? 딱딱해. 또, 광택. 금속만의 그 고유한 광택이 있어요. 색, 그죠? 반사돼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 또, 녹이슬어요. 산소 만나가지고 반응을 잘하는 금속들은 금방금방 녹이슬고, 그죠? 또, 밀도가 있어가지고 질량이 있고 묵직한 느낌. 뭐, 또! 그, 전자를 어떻게 해요? 잘 버려요. 그렇지. 이거 무슨 얘기냐. 얘는 전자를 잘 잃어가지고, 아까 뭐 산소하고도 반응한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녹슬고 산화가 된다고 표현을 해요. 또, 그래도 안 나온 얘기가 하나 있어. 금속 그러면 특징이 있잖아, 왜? 다른 애들보다 끓는 점이 높아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 좀 낮은 애들도 있긴 하지만, 또! 자석에 끌려가요. 금속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도 있고 또안 그런 애들도 있기는 해. 그 금속의 특징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만. 이거 있잖아. 어? 그래. 금속 결합을 해서. 금속 이러면 뭐가 잘 통해. 그러잖아. 아, 전기가 잘 통해. 그죠?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성이나 전성이 나타나요. 연성이 뭐지? 이렇게 막쫙실 뽑는 거. 옛날에 금으로 만든 실들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얇게 핀 그런 천들은 이렇게 내가 보면은 저기 뒤에 얼굴이 비춰질 정도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 특징들이 있단 얘기예요. 금속의 특징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각 지식들 하나씩. 성질. 성질이라는 건 뭐야? 아까 여러분들 주기율표 어떻게 놀래요? 그랬더니 성질끼리 놀 거예요. 막 그랬잖아. 그죠? 그런 성질. 그러니까 물질을 나타내거나 구분하는 데 이용되는 모든 특성들에 해당이 된다. 조금 그냥. 그 다음에 두 가지 성질이 나와요. 크게. 세기 성질, 크기 성질. 그럼 세기 성질이 뭐야? 세기 성질. 막센 거예요? 세기 성질, 크기 성질을 나눌 수 있어야 돼. 저 물리화학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뒤에서 우리가 열역학 할 때도 또저 이야기가 나와요. 세기 성질이 뭘것 같아? 저기 얘기하면 실오의 양과 관계가 없는 게 세기 성질로 들어간대요. 실오의 양과 관계없이 늘 일정한 거뭐 있어? 예를 들면, 그렇지.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어요. 얘가 10g 있건 100g 있건 더 많이 있건 그거하고 상관없잖아. 그쵸?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기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기 성질하고 말고 또 다른 얘기. 크기 성질. 크기 성질은 뭘까? 그 양. 뭐, 저, 뭐, 10g이다, 20g이다. 양다 달라지고. 그런 것들. 길이 달라지고. 부피 달라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기 성질이라고 해요. 이렇게, 내가 세기 성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온도 같은 거 얘기하면 되는구나. 녹는 점 같은 거. 변하지 않는 것. 양에 따라서 늘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세기 성질, 크기 성질이라고 그래. 내가 여기까지 한 내용들 중에서 무슨 어떤 과학적인 의미가 들어가거나 한건 아직은 없어요. 그냥 단어 얘기들만 쭉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자, 물리적 성질이라는 거는 화학 구조를 포함하지 않는 특성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 합시다. 물리적인, 변화?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변화 이런 거 뭐가 있을까? 번개 승화? 번개가 왜요? 전자들이 끌려오기 때문에 화학적 변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또 승화? 승화는 또 왜? 화학식의 구조 변화 없이 늘 같기 때문에 그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얘가 뭐가 있을까? 승화하는 물질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 어떤 물질? 드라이아이스. 대표적인 게 드라이아이스죠. 드라이아이스가 뭔지 알지? 아이스인데 드라이한 거, 그죠? 젖지 않는 거. 정말로. 그러니까 도서관에 불나면은 물 갖다 촥 뿌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젖어버리면은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드라이아이스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같은 거 들어있는 걸로 한번 촥 뿌려주게 되면은 얘가 젖지 않고 공기보다 무거우면서 담요 역할도 해주고 불도 꺼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승화성이래. 승화성이라는 거는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기체나 기체에서 고체로 가거나 하는 그런 물질 특성이란 말이야. 그건 물리적인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이제 거꾸로 화학적인 변화라는 건 뭘까? 화학식? 이게 변화되는 거. 예를 들면 녹스는 거. 산화되는 거. 같은 말한 거야 지금. 아까도 계속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요. 정말 재밌네요. 그죠? 네. 그게 뭐냐면 교실에서 우리가 강의실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와 강의실 바깥에서 생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 차이예요. 근데 그게 그거구나로만 알아도 이건 엄청난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무슨 변화일까요? 화학적인 변화야. 합성분해 다 화학적인 변화 중에 해당이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 던져줬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배치를 할 거고 어디서 내가 유용한 자료를 쓸 줄 아는지를 본인이 목적에 맞게 자꾸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기율표 다시 나왔어요. 자,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내가 자꾸 던지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읽고 와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럼 질문하면 혹시 자신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란 말이야.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저요. 뭐 해가지고 나와서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내공이 쌓이는 연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자, 일단 오늘 알칼리 금속 얘기할 건데요. 저 빨강색이 끝까지 쭉 안 가네요. 그죠? 빨간색이 끝까지 안 가고 어디가 비었어? 쟤는 비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수소가 맨 위에 저쪽에 있었지, 그지? 걔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걔는 비금속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대부분의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금속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알칼리 금속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주기율표의 특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몇몇 가지만 할 거예요. 이름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눈에 보이는 게 있네. A,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주기율표를 또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방법은 지금 이런 대로야. 1A, 2A 하고 쭉 건너뛰고 3A, 4A 해서 8A로 읽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이금속이라고 그래. 전이금속. 얘는 좀 성향이 틀린 애들이야. 아직은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다음에 또 나와. 근데 그런 애들이야. 걔네들은 B족이라고 해요. 1A, 1B, 2B, 3B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런가 하면 다른 주기율표는 어떻게 나누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쪽으로 하기도 해요. 두 가지를 다 사용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유럽식 미국식이래요. 그래서 이제 교재마다 달라요. 두 개를 다 이렇게 소개하는 데가 있고 여기서는 보니까 이렇게 A족, B족만 나오고 있어. 그럼 그러려니. 자, 알칼리 금속에 들어있는 애들이 누구누구 있을까? 혹시 아는 사람? 알칼리 금속. 리튬. 리튬은 어떻게 쓸까? 그렇지.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이제. 또? 나트륨은 어떻게 써? 아까 소듐이라고 했던 거, 그죠? 그 나트륨이 여러분 익숙하구나. 자, 또. 안 해? 여기 별로 낯설죠. 이제 루비늄, 세슘, 프랑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슘 같은 경우에는 막 분해가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루비늄 정도까지 보통 해요. 얘네들을 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알칼리의 의미가 어디서 온 거냐면 쟤를 태우다야. 집에서 쟤 태워가지고 그거 물 이렇게 빠뜨리면은 그 물이 바로 액성이 굉장한 알칼리성이래요. 양잿물이라고 하지, 그치? 옛날에. 옛날 어른들이 양잿물 마셨다 막 이러잖아요. 죽는 거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그죠? 죽으려고 마셨던 거죠, 그때는. 사약 이런 거는 비싼 양반들이라 더 그 비싸니까 또 양반들이라 먹는 거잖아. 죽으려고 해도 급이 있어요. 어쨌든 양잿물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 뚫어펑 알아요? 뚫어펑? 뚫어펑 있잖아. 왜 U자 트랙 같은 거 이렇게 막히면 거기다 갖다 붙는 거 있잖아. 알칼리성. 강한 알칼리성이야.
그런 걸 알칼리성을 강한 염기성, 얘하고 얘하고 만나면 염기성 되거든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칼리 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알칼리 금속들 옆에 있는 애는 아, 얘 먼저 하자. 그래. 알칼리 금속. 아까 뭐 막 펑 터져요. 얘기했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빈, 셉슘 이런 애들 막 여기다가 물에다가 놓으면 물에서 막 반응해가지고 수소기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액성 자체가 염기성이 돼요. 얘가 염기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까? 지시약이나 리트머스 시험지를 놓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뭐 세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알칼리 금속.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애는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알칼리 토 금속. 알칼리 토 금속에는 누가 있을까? 주기율표 보면 나와. 베릴륨, 또 마그네슘, 칼륨 옆에 있는 칼슘, 뭐 칼슘 카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네들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의 전자가 전자들이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하나 있는 애들이지만 알칼리 토 금속 이런 애들은 최외곽의 전자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전자 하나 있는 거는 그냥 줘버려. 전자 두 개 있는 것도 줘버려. 그래서 플러스 1가 마이너스 2가 이런 양이온이 되기 좋은 게 금속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전자를 잘 버린다며. 그 얘기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전자를 주는 성질들이 있어. 산화 잘 된다며. 그게 금속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저거 누군지 알아요? 얘 뭐래요? 얘 누구래요? 마그네슘이야. 마그네슘 이제 만약에 실험실 가면은 마그네슘 리본이 있어요. 근데 걔 되게 물러. 손으로 이렇게 톡톡 끊어도 돼. 뭐 싸니까 나는 막 집에서 이제 애들 보여주고 실험하고 이러는 거 재밌어 하니까 사다 놨어요. 그리고 가끔씩 한 번씩 태워줘. 그러면 저렇게 돼. 근데 저게 저렇게 탈 때 말이죠. 굉장히 잘 타는데 어떻게 타냐면 그 야간전 할 때 옛날에 마그네슘을 태웠대요. 야간전 할 때. 그렇지. 환하게. 그래서 옛날 사진 보면은 왜 플래시 있기 전에 뭐 펑 이렇게 터트리는 거 있잖아, 그렇죠? 마그네슘 가루예요. 그래서 얘 타는 걸 보고 있으면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타고 있는 걸 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빛이 막 난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마그네슘 매장량 그 막 발굴하는 게 막 올라가는 그런 시기를 보면 그때는 다 전쟁하던 시기래요. 소이탄으로 사용하던 그런 시기니까 마그네슘이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그렇죠? 얘도 또 반응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애들은 쭉 넘어갔어요. 아주 독특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애들 얘기 안 하고 일로 푹 넘어갔어. 그래서 끝에서 첫 번째. 8A 말고 7A족. 저기는 뭐라고 하지? 할로겐족. 그죠? 오늘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스토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할 스토리가 없고 다 조각질식이라, 참 별로 재미가 있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할로겐족. 할로겐족 하면 또 혹시, 아는 사람 뭐뭐 있는지 염소 대표적으로 여기 CL 또 불소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 플로르 또 브롬 요오드 이런 것들이 이 7A족에 있는 애들이에요 쟤네들은 아까 이 금속하고 비금속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었지 비금속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야 그죠 하나는 금속인데 전자를 잘 준대요 근데 얘네들은 비금속이래 말이 좀 반대잖아. 금속, 비금속. 그럼 비금속들은 어떨 것 같아? 잘 얻지. 그러니까 둘이 찰떡궁합인 거야. 지금 이렇게. 얘는 주고 얘는 받고. 다 의미가 있어요. 할로겐족 같은 경우 브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하고 FCL, BR, I 이런 게 할로겐에 해당이 되는데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도 있고 액체로 존재하는 애도 있고 고체로 존재하는 애들도 있어요. 각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자세히 얘기할 거야.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불활성 기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교재에서는 이거를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노블캐스야. 왜 노블한지 모르겠어. 이 기체들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얘네들은 혼자 있어서 그런가 봐.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짝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잘 화학 결합을 잘 안 해. 그런 애들이 누가 있을까? 혼자 있는 애들. 아르곤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헬륨이라든지 헬륨은 어떤 기체인 줄 알아요? 오, 왜 넣어? 풍선에다가 왜 넣어요? 가벼워서 뜨라고
근데 옛날에 가벼운 특성이 있는 게 수소라는 걸 알았을 때는 수소기체를 띄웠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수소의 위협성을 모르고 기체가 가볍다는 것만 알았을 그 당시에는 막 돈을 모아가지고 그 기구를 하나 큰 걸 만들어. 그래서 수소기체를 막 만들어 띄워. 그리고는 사람들을 막 태워. 그리고는 여행을 간다고 쭉 올라가다가 위에서 이렇게 스파크만 일어나도 이건 펑 터지거든요. 사고가 나가지고 몇 명 죽기도 하고 몇 명 다치기도 하고 이런 사건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수소기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에드벌런 이런 광고 같은 거 수소기체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뭘 쓸까? 헬륨 같은 기체를 사용을 하겠죠. 헬륨은 과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거 쭉 마시게 해 애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아나 봐. 벌써 웃어. 어떻게 돼요? 도널드 덕 효과라고 해서 목소리가 희한해져. 그게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공기의 떨림하고 관계가 있대요. 헬륨이 워낙에 가볍고 밀도 작고 이런 기체들이기 때문에 울림 자체를 다르게 해준대. 그래서 헬륨이 모여있는 그 기체를 쫙 모아놓은 그 공간 안에서 악기를 다뤄도 악기가 그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내 목소리도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하지만 몸에 유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쭉 빠져나가면 이제 다시 원위치 되는 거야. 헬륨 기체는 그 다이버들 있죠? 다이버들이 헬륨 기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들어가야 돼. 질소가 너무 많아지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차츰 얘기할게요. 이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금속들이라고 한다. 금속은 어떤 성향이 있다고 했죠? 반복합시다. 예, 전자를 잘 잃어줘요. 또. 끌는 점이 높아요? 어? 아닌 애도 있지만, 그래, 또. 연성, 전성이 있어요. 그죠? 또. 광택. 그렇지. 이런 것들이 금속의 특징이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런 금속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비금속이 있는데, 이쪽에 수소 하나 딸랑 있죠? 쟤를 잊지 말아주세요. 쟤는 비금속이야. 금속이 아닌 것이야. 그래서 비금속의 특징들로서 여기 이제 뭐, 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 브로민 뭐 이런 것들이 비금속이다. 전기 통하지 않는 이런 물질들이고 그 다음에 금속하고 아주 잘 반응하는 그런 찰떡궁합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애매하게 이렇게 있는 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한다. 몇 가지 없죠? 일곱 가지 정도 되죠. 쟤는 뭐 나중에 외우라고는 하지만 우리 일반학 시간에는 뭐 그런 걸 막 외워가지고 문제 내거나 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자 이제 본 게임.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숨 좀 쉬고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대단한 걸 한 건 아니라서 지금까지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이야. 거기 뒤에 있는 학생들 저 귀 닫았던 학생들도 지금은 귀를 좀 열어야 돼. 이제 시작이야. 근데 각 대학에서 사실 챕터 1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고등학교 부분하고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화투 안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차분차분 하는 거야. 근데 원래 대학에서 일반화학 할 때 저도 다른 데서 할 때는 이거를 빼먹고 했었어요. 그 이런 법칙들까지는 그냥 다 빼먹고 그 다음 챕터 2부터 했었거든. 근데 우리는 한번 다 해보는 거야. 여기 지금 세 가지 과학의 기본 법칙이 있어요. 얘가 뭘 것 같아? 너무 졸려오면 뒤에 나가서 서 있어도 돼. 섰다가 들어와도 돼. 잠 깨우고 들어와도 괜찮아. 들어야 되니까, 그치? 자, 과학의 기본 법칙 세 가지. 질량 보존의 법칙. 또. 일정 성분비의 법칙. 또. 맨 마지막. 제가 뭘 것, 어? 배수 비례의 법칙이야. 질량 보존, 일정 성분, 배수 비례. 이제 모르겠죠. 몰라도 괜찮아. 당연해. 지금부터는 알면 돼. 근데 내가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알아야 돼요. 지금 저게 뭐냐면 수온이에요. HG가 이제 수온이라는 건 외우라. 그죠? 수온이에요. 수온하고 누구하고 반응해? 네. 산소하고 반응하겠다는 거야. 산화 수온을 만들겠다는 거야. 과학자들이 옛날에 라부아지 때부터 저거 실험했었어요. 프리스틀리라는 과학자, 라부아지라는 과학자, 저 옛날에 적어가지고 실험 많이 했었어요. 저 때는 수온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겠지. 그죠? 우리 보고 수온 막 이렇게 흘리고 막 이런다고 해서 두려워해요? 그 당시에? 안 그랬었어. 지금은 우리 떨잖아. 그죠? 얼만큼 위험한지 아니까. 어쨌든 저거 수온 가지고 옛날에 실험했는데요. 이렇게 열을 가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반응하겠다는 걸까? 화학 반응하겠다는 걸까요? 물리 반응하겠다는 걸까요? 그렇지. 화학 반응이지.
그 무슨 차이인지 알아요? 화학과 물리 반응의 차이. 바글바글 끓여서 열을 막 가하면 성질이 변해요. 이거 화학 반응이야. 그죠? 대표적인. 근데 쟤를 수은하고 산소하고 그냥 공기 중에다 놓고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섞어 놓는 것도 아니고 열을 가했다는 얘기야. 열을 가해서 산화 수은으로 새로운 물질로 합성을 만든 거야. 그러면은 산화 수은은 원래의 산소의 성질도 아니고 수은의 성질도 아닌 거예요. 저게 화학 반응을 한 거야. 그리고 화학 반응 말고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수업하면서 다 나왔어. 어떤 금속이 산소하고 반응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산화됐다고 얘기를 해. 녹슬었다 그러면 좀 어색하잖아. 지금 상황에서. 그쵸?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산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은하고 산소가 반응을 했는데 수은이 많다고 해서 그냥 막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산소만 많다고 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늘 일정한 비율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야. 저 화학 반응식은 만들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이 맥머리 교재에서 화학 반응식을 친절하게 소개해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카페에다가 올렸어요. 그리고 그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야 돼요.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절로 가면은 이게 안 보이지 내가. 그지? 여기다 다시 써야 되는 화학 반응을 쓰는 방법은 이래요. 왼쪽에다가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자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다가는 반응 물질을 써주는 거고 이쪽에다가는 생성 물질을 써주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저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얘하고 얘하고 개수가 맞아야 돼. 얘가 두 개 있으면 얘도 이쪽에 두 개를 만들어줘야 돼. 근데 지금 반응물이 누구냐면은 얘는 또 거꾸로 반응을 시켰네. 산화수은에서 산화수은을요 열분해 시켜가지고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누구로 만들었냐면 수은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산소로 만드는데 산소는 이 상태로 쓰면은 절대로 못 있어 자연계에. 산소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 될까? 자연계에서는 기체로 분자로.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분자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 아니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달라요. 다른 얘기야. 그 원소 이 산소 하나 자체로 두 개 있다는 얘기고요. 얘는 분자로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안정한 거야. 자 그러면 산소가 두 개가 됐으니까 제 쪽에도 산소 두 개로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있는 게 안정한 애를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두 개를 써버리면 이건 또 말이 틀려. 그래서 얘는 항상 산화수은 상태 HGO 상태로 있으면서 산소가 두 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체 개수 2를 쓴다는 게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산화수은 산화수은 이렇게 두 개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개수 2를 써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은이 몇 개가 됐어. 덩달아. 여기 내가 안 썼지만 여기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곱해. 그럼 수은이 두 개, 여기 산소가 두 개야. 그럼 여기 산소 두 개 있으니까 여기 수은도 두 개 만들어야지. 그럼 여기다 앞에 개수 2를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과제가 한 세 개가 올라가 있을 거야. 화학 반응식 맞추는 게. 근데 이제 지금 처음에 나온 식들이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잠깐만 시간 투자를 해서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세요. 방법은 요령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 개수를 맞추라는 게 기본이야.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주관식으로 낼 때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꼭 뭐 이중 화살표라든지 등호로 사용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우리 세계적으로 다 약속한 바예요. 화살표로 하자는 거. 그게 등호라는 거. 그러니까 꼭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요 그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거 챕터 1-1에 해당되는 거라고 내가 카페에다 소개를 해놨는데요.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야 같이 다 푸는데 이거 혼자 푸는 게 아니고 조원들이 함께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조를 짜가지고 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하나 만들어봤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반응물 뒤에 있는 거는 생성물 앞뒤로 개수가 맞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저렇게 완성되지 않은 요 화학 요런 식을 주잖아요.
불균일한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이런 반응식을 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균형을 먼저 잡아줘야 돼. 그래서 지금 얘가 누구냐면 C2H5OH 얘가 누구냐면 수산화 같죠. 근데 이 OH기가 금속하고 있으면 수산화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저렇게 탄소랑 수소 이런 비금속 애들하고 결합되면 저거는 염기성이 아니야. 쟤는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무슨 알코올이냐면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주정음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에탄올, 저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돼. 근데 저 균형 잡힌 반응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탄소가 앞에 두 개가 있죠. 얘가? 그러면 여기 탄소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를 두 개를 맞춰야 돼. 그래서 이 앞에다가 계수 2를 적어줘야 되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되나 한번 볼게요. 요 펜. 자, 여기 계수 2가, 아이고, 네, 여기 탄소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걸 맞추기 위해서 요 앞에 계수 2를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탄소 두 개, 여기 탄소 두 개가 됐어.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봐야 되냐면 수소, 얘는 수소를 보고 있네요. 그럼 수소 봅시다. 앞에 수소 몇 개 있나요? 네. 뒤에 수소 몇 개 있나요? 두 개. 어떻게 해야지 여섯 개가 될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3을 곱한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는 산소만 세자. 산소가 몇 개 있죠? 여기는. 그러면, 네, 네 개, 2 곱하기 2에서 네 개, 3 곱하기 1 해가지고 세 개. 그럼 뭐야, 얘 홀수야. 네, 홀수 일곱 개가 됐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산소가 하나 있네. 그죠? 그러면 여기 하나 빼고 나머지 몇 개만 만들면 돼. 그래서 앞에 계수 세 개가 붙은 거예요. 화학 반응식 만들 때 앞에 뒤에 계수를 좀 봐가면서 만들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는 첫 번째 미션은 화학 반응식을 꼭 만들 줄 알라는 거. 네. 왜냐하면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맞춰라 저렇게 맞춰라 소리를 못해요. 이 화학이랑 일반화학이랑 과목은 누적되어 있는 거라서 앞에서 배우고 지나간 거는 반복해서 얘기를 못해. 다른 내용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꼭 다음 시간까지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그 기본적인 법칙 세 가지를 하다 말았잖아. 그죠? 오늘 그거까지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뭘까? 지금 뭐 이러고 저러고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 무시하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질량이 보존이 돼야 돼. 그럼 어디에서 어디하고 비교했을 때 질량이 보존이 돼야 될까? 그렇지. 반응 전후에 질량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내가 자리 배치 다시 할 지연정 그래서 뭐 분위기도 좀 바꿔보고 내가 외우기 쉬운 자세로 놨다. 이렇게 놨지만 여러분들 인원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죠? 새로 들어오거나 새로 나가거나 하지 않아. 그냥 여기 있는 인원들을 가지고 바꾸기만 하는 거야. 이 화학 변화라는 건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바꿔주기만 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서 생기거나 나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양은 늘 그리고 일정할 수밖에 없어. 반응 전후에 변화가 없이 같아야 된다. 또 하나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건 누구랑 누구랑의 성분비가 같아야 될까? 누구랑 누구랑 성분비가 같아야 될까? 이제 이렇게 말을 안 할 때는 직접 문제를 풀어봐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론으로 적용해보는 거야. 얘 누구지? 수소. 산소. 물. 저 무슨 반응? 저 화학 반응이에요. 그죠? 수소나 산소의 성질을 안 가지고 있어요. 물은. 완전 딴 애야. 그런데 반응 전에 물이 10g이 있대요. 질량으로 나타냈어. 산소는 32g이 있대요. 근데 처음에 물이 없잖아. 안 만들어졌잖아. 반응 안 한 거죠. 어쨌든 전체 질량은 합이 얼마가 돼야 돼? 당연하지. 그치. 가지고 있는 애 다야. 근데 이게 반응이 완결된 그 양을 측정을 한 거야. 자, 수소가 4g 썼어요. 산소는. 32g 다 썼어. 32g 다 쓰는 동안 수소는 딱 4g만 쓴 거야. 그리고
물은 얼마 만들어졌을까? 사실은 여기가 과로가 돼야 돼. 그쵸? 그러면 물이 얼마 만들어졌을까?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치? 32g이지요? 예. 그럼 남은 애는? 남은 애는? 누가 남았을까? 얼마나 남았을까? 6g. 어떻게 알았어요? 전체가 전체가 42램에, 근데 반응하느라고 36 썼다며, 다. 그러면 나머지에는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지라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4g하고 32g하고만 반응을 해. 꼭 요렇게. 그래서 36g이 만들어져.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식을 쓸 때 이렇게 쓸 거예요. 아, 수소랑 산소랑 반응하면 4g, 그 다음에 몇 그램? 32g, 36g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거 그냥 약분하자. 약분하면 1대 8대 9.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요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 어떻게 표현할까? 요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서술형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렇지. 간단하잖아. 1 더하기 8은 9예요. 누구예요? 네. 1 더하기 8은 9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 즉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1대 8로 반응해서 늘 9g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량. 1대 8대 9의 비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어떻게 표현할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미지수? X로 놓을까? 여기를? 배수로 놓을까? 아는데 막 이게 표현하기 힘들죠. 이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입 밖으로 출력하는 게 이것도 힘들어. 연습을 하면 돼. 또 뭐라고 얘기할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 네. 그쵸. 네. 같은 얘기잖아. 1 더하기 8은 9다. 그 얘기하고 1대 8의 비로 결합을 한다. 이게 일정 성분비잖아. 그러니까 누구 저 뭐야 얘가 만약에 2가 있다 그럼 얘는 얼마 되겠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비율로 봤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해야지 누구 한약 만약 준다고 해서 이거 다 반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소하고 산소 중에서 누구를 다 썼지? 산소를 다 썼어요. 그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어 하나 알아놓으세요. 한계 시약이라고 얘기를 해. 한계 시약. 그러니까 한계 시약이라는 건 간단해. 나중에 뭐 샌드위치 만들 때 빵 몇 개 있고 햄버거 패드 몇 개 있고 치즈 몇 개 있고 할 때 여러분들 내가 햄버거 몇 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기준을 누구로 잡아요? 재료가 많은 애를 중심으로 잡아요? 재료가 적은 애를 중심으로 잡아요? 그래, 걔만큼밖에 못 만들잖아. 그쵸? 나머지는 남아버리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산소가 한계 시약이야. 산소는 다 쓸 수 있어. 그리고 수소가 남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 법칙을 이거 하나로 설명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도망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그 질량 그대로 결합을 할 거야. 1대 8의 9로. 그죠? 1 더하기 8은 9다. 1대 8의 비율로 결합한다. 이거는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게 뭐 있냐면요. 이거 뭐 이게 다 표 채우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을 거고요. 배수 비례의 법칙인데요. 배수 비례의 법칙 요거 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혹 내가 설명하라 그래. 저게 뭔 소리야? 이러고. 저게 뭔 소리야? 이러고. 뭔 소리일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거 지우는 동안. 자, 준비됐으면. 자, 누가 한번 해석해보자, 저 말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국어를 잘해야 돼서 화학하려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 몰입하는 거. 어? 뭐라고 하는 소리 같아, 지금? 배수비를 생각하지 말고, 배수비를 생각하지 마. 우리 법칙 나중에 하자. 근데 얘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재료가 누구누구 있어요? 예, 산소 질소 있어요. 근데 산소 질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분자가 다른 애들이 있죠? 하나는
하나는 NO, 또 하나는 NO2. 그 산화 질소는요, NO, NO2만 있는 게 아니고 N2O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다양해요. 질소는 다양한 산화수를 가져가지고 산화물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 그 중에서 지금 두 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질소에 결합하는 이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인가 보자. 1대 2로 결합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수비례 법칙은 뭐냐면요. 이 아까 일정 성분비나 그 질량 보존하고 조금 다르게 배수비례 법칙은 요 화합물과 다른 화합물, 각각 다른 A 화합물과 B 화합물을 비교할 때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NO하고 NO2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통제 변인이라고 해서 기준이 있어야 돼. 여기선 기준을 누구로 잡았어? 기준, 질소로 잡았죠. 그러면은 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요 산소가 여기서는 뭐 질량비로 얘기를 했겠지만 질량비가 되건 뭐 산소 비율이 되건 몇 대 몇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거야. 이 요 산화질소나 요 이산화질소가 1대 2의 비율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1대 2는 누구의 비야? 산소의 비예요. 아직 아리까리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다른 예를 줄게요. 얘랑 좀 비슷하네. 그렇지. H2O2. H2O2가 뭐죠, 근데? 과산화수소. 이래야 되는데 산소가 과하게 들어있어. 그래서 과산화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 안정할까 불안할까? 그래서 얘 자꾸 이렇게 되려고 해요. 약국에 있는 거는 순수한 과산화수소는 아니고 희석시킨 데다가 이게 이쪽으로 분해되지 말라고 고정돼 있으라고 다른 약품들을 집어넣어요. 그게 이제 과산화수소지. 순수한 과산화수소는 이제 시약장에서만 볼 수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배수비례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보자. 누구를 통제변인으로 놓을까 이번에는? 그렇지. 수소를 놓자.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해서 산소가 몇 대 몇의 비율로 결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1대 2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 이게 배수비례 법칙이에요. 화합물 A와 화합물 B. 근데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같아야 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CO2 이거랑 이거랑 배수비례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시도를 했어요. 그럼 내가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을까? 그렇지.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달라요. 그럼 안 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같아야 돼. 그래? 그렇다면 구성하고 있는 원소 같잖아. 그래서 저 해답에 뭐라고 썼냐면 2대 3 이렇게 썼어요. 좀 이상하지, 그치? 안 돼, 결론은. 얘는 배수비례 법칙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배수비례 법칙이 성립이 돼요. 자,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가 뭘까? 만들어봐, 이제. 그렇지. 얘는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고요. 얘는 지금 한 가지 종류로 돼 있어. 한 가지 종류. O2, O3, 오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누굴 중심으로 해서 몇 대 몇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안 되고요. 이것처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달라도 안 돼요. 이게 화학을 저 우리가 설명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법칙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산화질소나 그다음에 뭐 이산화질소 같은 요런 애들은 어디에 해당된다? 배수비례 법칙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소. 원소는 원자라고 하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말이라서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근데 원소는 엘리먼트야. 엘리먼트 그러면은 뭔가 느낌이 나오나? 이제 그러면 수소 기체, 뭐 산소 기체, 주기율표에 있는 금, 뭐 이런 것들, 성향을 띠고 있는 애들 있죠? 그걸 다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 말로는 이걸로 이거 호돈소라고 보통 얘기를 해. 일본에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온 교과서 이런 데 보면 호돈소 물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엘리먼트 원소라고 해요. 근데 원소하고 원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원소는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지만 원자는 그걸 더 쪼개야 돼. 그래서 아주 가장 작은 마지막 입자. 그걸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 원소는 원자의 질량으로 특성을 각각 나타낼 수 있다.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같은
질량을 가지나 다른 원소의 원자들은 다른 질량을 갖는다. 뭔 소리야?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구체적으로 이거 두 번째 두 번째 말. 예, 자, 두 번째 말. 그거 한번 해석해 보자. 저래 말아주면 이 공대생이나 이과생들은 저런 말을 잘 못 읽어요. 나중에는 그것 말고는 식이 더 좋아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가 더 좋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거꾸로 변환하는 연습도 필요해. 쟤를 뭐라고 바꿀까? 사례를 하나 들어봐. 같은 원소 원자들은 같은 질량을 가지나. 예를 들면 수소는 다 수소는 다 똑같이 1이에요. 그죠? 그런데 산소는 어쨌든 수소하고 절대 똑같으면 안 돼. 그죠? 수소가 1이면 산소는 1이면 안 되는 거야. 산소는 16. 예를 들면 외우진 않아요. 다 주기율표 보고 할 거야.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주기율표는 줄 거예요. 맨 앞에. 그럼 주기율표 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근데 이거 나중에 틀렸다고 할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다 맞진 않아요. 원자들이 작은 정수비로 결합할 때 화학 조합은 다른 화합을 만든. 저는 또 무슨 얘기예요? 저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학 식 또는 화학 반응. 화학식, 화학 반응,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합해서 뭔가, 화학적 조합을 했을 때 다른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수소산소 반응해서 물 만들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죠? 화학 반응은 화합물 속에서 변화하는 방법을 다시 배열할 뿐 원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수소산소 반응을 했는데 이산화탄소 만들었어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웃으면서 고개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안 되지, 그치? 말이 안 되지. 내가 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수소하고 산소인데 내가 뜬금없이 누구 나왔어? 이산화탄소 나왔어요. 말도 안 되지. 탄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수소 가지고 이용해야지. 이런 것들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각각의 법칙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분들 딱 봤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나와요. 여기가 챕터 1의 1로 끝나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가 사실 되게 가볍게 사실은 지나가는 부분이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것부터 굉장히 좀 난이도가 달라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잠깐만 마치기 전에 잠깐만요. 이거 스탑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스탑 누르면 되나?